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19년도 가스기능장 후반기에 출제되었던 CBT 복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표준 상태에서 질소가스의 밀도는 얼마 그램 퍼 리터가 되겠는가? 밀도라고 하면 그죠?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값,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단위 부피당, 그죠? V분의 작용하고 있는 질량, M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는 그램 퍼 리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 일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 그렇죠? 그 다음에 질소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28g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8을 22.4로 나누어 주게 되니까 이 값이 1.25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스칼의 단위로, 압력에 대한 파스칼의 단위로 오른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면 1atm이라고 하면 760mmHg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10332 H2O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요것은, 뭡니까? 760mmHg다라고 하는 것은 TORR, 토르,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에서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mmHg 이 단위와 토르의 단위는 같은 단위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033이 mmHg2O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단위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H2O는 우리가 화학식으로서 우리가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미리미리 AQ, 미리미리 아쿠아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꼴은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꼴은 14.7, 그죠? 14.7 PSI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PSI라고 하는 의미는 파운드 퍼 스퀘어,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다. 인치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1013.25 밀리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1013.25 밀리바. 밀리바를 우리가 MBAR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013.25 이거 읽을 때 밀리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밀리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밀리바 단위에서는 1013.25 밀리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 꼴은 1013.25 파스칼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파스칼이라고 하면 우리가 뉴턴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에서 1013.25 파스칼, 즉 다시 말해서 이 파스칼의 단위는 다른 단위로 뉴턴 퍼 메다 제곱이다라고 하는 이 단위가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파스칼이라고 하면 뉴턴 퍼 메다 제곱의 단위하고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압력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에 보기의 반응식에서 압력을 낮추면 평형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평형이 지금 현재로 화학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 지금 현재로 평형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상태는 우리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평형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것은 고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체는 우리가 몰수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죠? 몰수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우리가 나타낼 때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렇죠?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반응이 어디 쪽으로 진행이 되는가 하면 부피가,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부피가 작은 쪽으로,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몰수다. 그죠? 몰수. 몰수가 작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몰수가 작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압력을 낮추게 되면 부피는, 즉 다시 말해서 몰수는 어디 쪽으로? 큰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의 몰수는,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했죠. 왼쪽의 몰수는 이것은 우리가 1몰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몰수는 1몰, 2몰 이렇게 되는 것이 2몰. 1몰이 되겠고 이거는 2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것도 기체가 되고 이것도 기체가 되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것은 2몰하고 1몰이 되니까 이거는 3몰이 되는 것입니까? 3몰. 자, 이것은 2몰 이렇게 나와 있죠. 2몰.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에서도 자, 수소, 질소 이렇게 되니까 왼쪽은 4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은 우리가 2몰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2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은 L이라고 하면 우리가 액체라고 하는 의미고 이 H2OG라고 하는 의미는 수증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는 고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죠. 액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0몰이 되겠고 이것은 몇 몰이 됩니까? 1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낮추게 되면 평형이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몰수가 큰 쪽이 왼쪽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평형 상태가 깨떨어지고 몰수가 큰 쪽이니까 3몰, 2몰이니까 이게 더 크죠? 이렇게 반응이 새롭게 진행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4몰 쪽으로 새롭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도 우리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이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니언이라고 하는 거하고 디귿, 니언 디귿, 니언 디귿.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킹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가스 기능장에 나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스 기능장에 나온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요게 3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